오늘은 햇살 좋고 따스한 하루였는데요. 한 주의 시작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차차 올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욱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에서 20도로 매우 크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에서 14도로 다소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아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날은 맑고 포근하지만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대기 건조는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내일은 특히 강한 자외선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오르겠으니 외출 시 긴 소매나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햇빛을 차단해주시고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따스한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에서 20도로 크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겠습니다. 맑은 날씨와 함께 강한 자외선 그리고 대기 건조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화재 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